한 주간 가장 핫한 뉴스의 댓글을 알아보는 타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입니다. 임영웅 인성을 말한 아기 모델 어머니. 임영웅이 최근 청혼아이스 광고에서 아기와 함께 광고를 찍었는데요. 이 광고 속에 보면은 임영웅이 아기를 정말 사랑스럽게 보면서 기워해주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6일이었죠. 임영웅과 함께 촬영했던 아기 모델 어머니가 SNS에 글을 올립니다. 우리 아가 예뻐해주시는 임영웅님, 카메라에 잡히는 자세를 유지하면서 아기 봐주기 어려웠을 텐데 아기 많이 챙겨주셨어요. 제가 찍은 영상엔 안 나오지만 매번 아기 과자 주시고 안아주시고 쓰담해주시고 감사했어요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제가 당시 관계자에게 물어봤거든요. 실제로 임영웅씨가 아기를 정말 잘 보살폈는데 아기가 울 때마다 과자를 먹이거나 인형으로 막 놀아주면서 아기를 잘 챙겼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수많은 댓글이 달렸습니다. 영웅님 보호군이 얼마나 사랑스러웠을까요? 내가 봐도 너무 귀여운데요? 아 보호군이 그 아기군요. 따뜻한 사랑이 있는 울 영웅님 아기를 예뻐하는 모습도 최고! 진짜 아빠 같네요. 아이를 바라보는 눈에서 사랑이 듬뿍 담겨 있습니다. 진짜 누구나 반할 것 같아요. 아기 모델이 울 영웅님을 많이 닮았네요. 참 예쁩니다. 영웅님의 미래에 아빠 모습이 나온 거죠. 결혼하면 잘 살 것 같아요. 아기를 진정으로 예뻐하는 모습이 담겨져 있네요. 아기를 잘 달래기도 하네요. 임영웅님은 못하는 게 없네요. 라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여기에 극소수의 의견도 있습니다. 아기 너무 잘 보네요. 시간 되면 우리 프로그램에 좀 나와주세요. 라고 아이디 슈퍼맨이 돌아 주셨습니다. 아, 임영웅님 섭외하면 대박 나겠어요. 황영진의 한마디입니다. 아기를 잘 보는 임영웅님, 당신은 남자 5년. 지금까지 태나시아 댓글 뉴스 황영진이었습니다.